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제 날씨가 무덥죠. 이제 밖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또 못지않게 또 힘드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주가의 등락이 워낙에 크고 지수도 하루에 뭐 플러스 뭐 2%까지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이런 급격한 전환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2차전지의 등락이 크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 모시고 돌파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지수를 보면은 정말 방향을 찾을 수 없다. 뭐 그 말이 그냥 딱 맞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변동폭이 뭐 6% 이상 변동성이 클 정도로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초부터 시작된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쏠림 현상이 개선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LS 그룹주로 또 뭐 수급이 좀 쏠러 갔던 것 같고요. 네. 뭐 이번 주에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키워드 같긴 한데요. 초전도체 맞아요. 관련주들이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연이어서 급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수급 꼬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실적주에 대한 그런 온기들이 반영될 거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면 거의 이제 어닝 시즌 또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런 좀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들 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 또 어닝 시즌이 또 끝나게 되면 또 실적주들은 의뢰 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더더욱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실적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또 차근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S&P 500의 여섯 피치까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출렁출렁했는데 사실은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돼도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정말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 또한 좀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치라는 신용평가사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큰 뭐 반향이 없을 거라는 게 좀 시장의 좀 중론이었는데 뭐 일시적인 좀 충격임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좀 악재로 반영된다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출렁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골디락스라는 부분일 텐데 증시가 경제가 좀 아직 미국 경제 탄탄하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인플레도 좀 둔화되고 있고 고용지표는 탄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는 국면 자체가 길고 그리고 진폭이 큰 게 아니라 마일드하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좀 출렁임은 있으나 결국 뭐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는 뭐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저는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장사 안에서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잘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뭐 아예 생뚱맞은 이슈가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80달러까지도 이제 찍었다가 최근에 또 약간 이제 흔들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유가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뭐 우상향을 계속 한다면 뭐 정유주를 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유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시적인 한번 오버슈팅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요 주제를 일전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어요. 네. 80달러 쪽 부분이 굉장히 좀 박스권 상단인데 요걸 만약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장기간 뭐 계속적으로 고 유가 상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이슈를 한번 또 찍고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오펙 플러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감산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 경기가 만약에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그 회복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공급은 좀 딸리고 수요는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또 유가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슬슬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회사나 정유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도 보더라도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유 쪽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 회사죠. SK온이 적자폭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줄이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SK이노베이션 좀 강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초성화학이라는 기업도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도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바닥이라는 또 기대감들로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연속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2분기가 좀 바닥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정유주들도 2분기보다는 3,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들을 지금부터 좀 바라볼 타이밍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 또 앞서 말씀해 주신 화학주, 하반기 혹은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으니까 정유 화학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오시면 장중에도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타이어주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알게 모르게 이제 타이어주들이 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던 구간 속에서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 원재료는 고무인데요. 그쵸. 고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는 똑같은 단가의 제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올 초부터 계속 좀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 기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 주에 강력했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였고요. 사실 뭐 공장 화재도 있었고 네. 뭐 직원 이런 파업 이제 임금 이런 노동 파업도 있다 보니까 좀 악재들도 있었는데 그걸 좀 이겨내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 컨텐츠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가장 낮게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어닝을 소폭 상회했는데 좀 52주 신고가 하는 모습이었고요. 넥센 타이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금호 타이어 대비해서는 이제 좀 장기 평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3, 4분기 계속 좀 실적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3개사 모두 좋은 흐름들을 앞으로도 좀 3분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이제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부품주, 뭐 타이어주 같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자동차 관련된 주변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예전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모트렉스도 좀 얘기 드렸고요. 뭐 최근에 이제 피론티어 기업을 좀 얘기 드린 바가 있었고 이제 피론티어의 최대 주주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론티어가 가장 좀 탑으로 봤던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3배를 거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전년 동기 이제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도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일목균형도 기준선 밑에서는 차근차근 좀 모아간다고 한다면 또 한 차례 또 강한 또 슈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흐름들 보면서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말씀 주셨던 뭐 타이어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좀 숨죽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자율주행주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과 추세 흐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 2차전지 역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차전지주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하루만 해도 이제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정말 정신이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거 뭐 보유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좀 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봤냐면 2025년 이제 주당순이익을 토대로 이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는 2025년 기준으로는 50배 정도고요. 네. 올해 이제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100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배라는 또 숫자를 또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100배까지 밸류를 좀 부여받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토대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라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어떤 순이익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많이 저는 이제 적정 주가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어떤 그런 수익들을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프로만 놓고 얘기 들어본다면 이제 150만 원 찍고 다시 한번 1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업사이드를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 내년 실적이 됐던, 내후년 실적이 됐던, 아니면 그 회사의 10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뭐가 좀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 난 자금도 좋고 빨리 수익 나는 종목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보게 되면 25년 EPS 통해서도 한 30배, 40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밑으로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차라리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업사이드 더 많은 기업들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결론은 뭐 비슷하죠. 뭐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분명하니까 다 버릴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실적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잘 찾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 또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들은 있거든요. 또 어떤 이유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회사 상장과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보유가 부각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접근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접근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보니까, 네, 사실 주가는 이제 피크치를 좀 찍고 내려왔었어요. 그 당시 가격이 14,500원 정도였는데, 다 지금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인 신성 ST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모멘텀으로 그 고점을 넘겨버렸고요. 이번 주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엄청 뜨거웠죠. 맞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들, 10% 좀 안 되게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주가를 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이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력 손실이 무손실로 이제 전력들을 다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부분인데, 사실 뭐 현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 뭐 상용화까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 발견하신 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마이너스 300도 이하에서만 이제 구현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온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발표를 하겠다 조만간, 이런 뉴스들이 관련주들을 어마어마하게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오늘 주간 특징주가 다 초전도체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예측하거나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정보를 알고 투자했던 건 선행명이니까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많다라는 좀 주제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지만, 실적에 집중하면 이런 호재도 터지면서 좋은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 역시도 이제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적 좋은 기업의 테마까지 붙으면 더 좋은 거죠. 네,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그대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실적이 없는데 알파만 가지고 있다면 주가의 변동도 크고 적정 주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니까요. 항상 투자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대정화금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또 실적 성장주,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회사라든지 그렇죠, 제약회사에 시약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국산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진심인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좀 사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섹터로 분류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원가도 좀 안정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한 40%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을 이번에 또 1분기에 거뒀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로 회사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이 뭐 실적에 의해서 뭐 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더 탄력적으로 나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잘 찾아내서 접근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모멘텀도 또 하나의 나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유니테스트. 이것도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올라갔다. 또 어떤 부분이 엮였을까요? 네, 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인데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반도체 장비도 같이 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년 연간 실적이 좀 흑자 전환을 좀 했었고 좀 1분기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다시금 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장기병선 밑에 좀 있었는데요. 요 이제 이 태양 만드는 부분들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요 태양 전지가 또 이 초전도체랑 또 연결되는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을 쓰는데 딱 2년 이평선 찍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 좋거나 앞으로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 갖고 있으면 또 요런 또 모멘텀이 또 하나의 또 수익 낼 수 있는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핌스인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은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사주를 이제 소각한다라는 건 회사의 주당 순이익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얼만큼 소각했어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좀 요즘 느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아, 이 회사가 정말 주주들을 위한다라는 부분들이 자사주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투여해서 없애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고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했던 기업들 주가 흐름이 항상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피롭틱스라도 피롭틱스라든지 뭐 드림텍, 유니퀘스트 뭐 핌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코엘 패션 이번 주 목요일날 한 13% 가까이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인적 분할 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는 하겠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또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뭐 재무 구조나 실적 이런 부분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뭐 적자를 엄청 내거나 뭐 기업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자사주 소각을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보통 튼튼하고 괜찮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경향이 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 중에 또 우량주를 찾으시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인데 일단 1분기 호실적이 낮고 또 그룹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어떤 수혜가 기대된다는 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LS 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주가가 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신호탄을 쏘아버린 게 이제 KT 서브마린이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LS 그리고 LS 전선아시아, LS 일렉트리 그리고 요 종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가온전선이라는 기업까지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온전선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다 걷어냈고요. 결국에는 뭐 자사 이제 관련 회사들,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S 일렉트리 실적이 좋고 LS 전선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가온전선까지도 같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기업들도 좀 그런 지배구조 안에서 관련 기업들도 찾아보면은 또 가온전선이라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18,000원대 부근까지 봤는데 부근에서 봤었는데 주가가 25,000원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LS나 뭐 KT 서브마린이나 LS 일렉트링은 아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가온전선이라는 기업도 좀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주간 특징주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주간 특징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결국은 또 장중에 또 공부하시면서 많은 종목 정보 받아가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소식 올려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만 해놓으시면 모든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가 안 되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이렇게 페이지 뜨니까요. 쉽게 추가해 놓으시고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추후 노란톡방을 통해서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든 분들께 100%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어떻게 봤냐? 역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검색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추첨 아니고요. 모든 분께 100%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방도 오시고 검색기로 공부하시면서 진짜로 돈 버는 매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죠. 주말에는 또 휴식도 필요하지만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만 집중해 주시면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일정 체크 시간이죠. 자, 먼저 미국의 6월 무역수지 결과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은 어때요?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달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 조금은 개선은 됐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은 좀 신용등급 강등된 부분이랑 좀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달러라는 이게 기축통화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적으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잉크로 돈만 찍어내면 언제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런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거는 의도적인 좀 부분이 그렇죠. 미국이 흑자를 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관련된 이제 무역 관계국들이 이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는 뭐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 당시에 강등되고 나서는 주가 지수가 거의 뭐 10% 넘게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그때는 이제 당시 어떤 정쟁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유럽 위기도 같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적자는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국가별 특징을 알아야 이제 적자가 나도 왜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겠죠. 뭐 경제 공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주식 매매에도 연관성을 좀 주는 이런 지표들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역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는 이제 약간 중요성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미국의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헤드라인 CPI라든지 코어 CPI가 다 예상치를 조금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5BP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내 지금 시장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클리브레드 연준은행에서 발표한 이번에 7월 CPI는 살짝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한계치에 대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오는 이제 컨센서스 내용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주 좀 초중도에 나오는 컨센서스 내용들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자체는 8월 달에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아마 연준은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안정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벗이라든지 그쵸? 동결하면서 이제 또다시 또 금리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지표들을 좀 보면서
대응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아직도 또 체크를 해볼 만한 지표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100% 확정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물가 지표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의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출되거나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좀 출렁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그렇게 출렁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사서 또 평균 단가를 낮추실 수 있거나 또 비중 확대를 가져가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ETF라든지 그런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기 리뷰에 따라서 편출되고 편입되는 종목들 있으면 그런 구간들도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간 일정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된다면 또 간접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이네. 이렇게 이제 인정받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는 실적입니다. 한국의 업종 주도주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좀 많은가 봐요. 네,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중소형주들은 예, 결산 실적에 대한 예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시에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막 토비스 이런 기업들 보면 실적 발표하고 15% 올라간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임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15% 올라와서 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또 기회일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특히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주도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합니다. 요건 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들 찾아보셔서 만약에 그 업종에 대한 주도주를 좀 투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실적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실적 돌아서 할 때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좀 시가총액 큰 주도주들 다음 주 실적 발표 마무리하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되는 거는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대략적으로나마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주요 일정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실 건가요? 네, 1분기에 이제 좋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이번 2분기 시즌 어닝 시즌까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좀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제 4월 중순부터 예, 그리고 이번 8월 중순까지 약 3-4개월 정도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이네요. 검증. 실적주가 진짜로 잘 갔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 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네. 2분기 호실적도 또 추론해서 네. 잘 나온 기업도 투자하면 또 3-4개월 동안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까지 같이 좀 연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주가 잘 간다는 검증이자 또 실적을 활용한 또 매매법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주들이 2분기라는 어닝 시즌 동안, 그러니까 2분기라는 시간 동안, 그죠? 2분기라는 이제 3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2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을 포트에 담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또 3분기 그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주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실적이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절대적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2분기가 또 끝나게 되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포함한 상반기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더더욱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어려우시다고 하면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실적 나왔는데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도 계속 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도 찾기 어려우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호실적 발표한 기업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더멘탈 분석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냥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계좌 수익률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사실 제가 사례 기업을 너무 많이 자주 가져왔던 기업이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주가가 얼마였는지 보게 되면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때 얘기 드렸던 거는 작년에 2022년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은 320억 원이었습니다. 네, 1분기에 115억 원을 거뒀고요. 2,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연간 실적은 꽤나 좋게 잘 나오겠죠. 그렇죠? 400억 중후반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굉장히 강력한 주가 흐름이 나왔던 건 초전도체였습니다. 근데 초전도체에 대한 뉴스를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그죠? 그 뉴스를 알고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실적 좋은 기업에 집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 좋은 기업 뭐 이 바닥에서 그죠? 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올해 7월 초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3만 원 넘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30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냐면 시장에는 2차전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기업 2차전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분은 이 회사의 자회사인 오늘 주간특집으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죠. 자회사 신성 ST가 상장한다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라는 뉴스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는 가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실적으로 1분기 실적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주가는 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에 챙기려고 하면은 손실납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기업이요? 네,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첫 화면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신성델타테크 뭐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고 이번 초전도체 때문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렇죠? 4월 중순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딱 11,500원, 12,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뒤로도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이었다는 걸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아셨다면 더더욱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초전도체 알아서 그때 뉴스에 사면 이미 늦어요. 그때가 손실자리입니다.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을 미리 사놓으면 더 크게 그리고 더 높게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여기 초반부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점을 좀 지켜주는 3중바닥이 나왔죠. 그렇죠? 제가 패턴 중에 2중바닥 그리고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할수록 확률이 높다. 그렇죠? 세 번째 바닥에서 결국 올라가잖아요. 전고 좀 돌파하면서.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원입니다. 그렇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6억 원이었고요.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매집봉이죠. 그렇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넘고요. 그렇죠? 몸통이 좀 작고 거래량이 많이 실린 바닥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다. 요 사이클이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저는 요 사이클을 안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여준 기업이 된다라는 거. 결국 어디에 있었냐?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 좋은 기업을 2분기 때 수익 랠리를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좀 다음 실적 발표하는 그때까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2분기는 6월 30일이 끝나긴 하지만 최종적인 실적 발표를 할 때는 8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포함시켜서 본다고 했을 때는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실적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델타테크 뭐 초전도체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다만 1분기 좋은 기업이었고요. 실적이요. 퓨런티어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인데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인테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코인테크는 사실 저는 지금 작년부터 제가 밀었던 기업인데 지배구조할 때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2차전지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또 신규 계약 공시가 좀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내려왔을 때 열심히 모아가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난 잘 모르겠고 이 회사는 다섯 배 갈 회사야 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런 잔파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0%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실적이 좋고 받쳐주는 기업들은 이미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제가 이제 코인테크 탑머티럴을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대장주들이 잘 가기도 했지만 이런 기업들도 첫 번째 바닥을 찍거나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거의 50% 60%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만 보고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주식 결론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뜻은 뭘까요? 하나의 업종에 있는 기업들 투자하는 몰빵하면 굉장히 좀 리스크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물려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미리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번 사이클 고점에 대부분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 중에 30%는 2차전지, 뭐 30%는 뭐 건설기계장기, 30%는 조선, 뭐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도 상관관계가 낮은 소재 기업 중에 하나, 그렇죠? 장비 기업 중에 하나, 그렇죠? 또 폐배터리 중에 하나, 뭐 이런 좀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수익률 게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제가 100%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해봐야 뭐 100만 원 투자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기업을 자신 있게 1000만 원씩 투자해서 좀 비중을 실어야지 또 투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인테크 탑머티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 매집봉 세우고 나서 딱 보시면 매집봉 시가 지켜주죠. 요 자리가 딱 중요한 매집 자리였습니다. 매수 자리였죠. 그 뒤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네.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억 적자였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4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뭐 HBM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뭐 레이저 장비 기업들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그럼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FCBG에 들어가는 솔더볼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G의 기판,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게 솔더볼이라고 하고요. FCBG는 굉장히 고사양 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하는데 MSB라고 하고요. 그와 관련된 거를 만드는 회사, 소재 관련된 회사가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640원 찍고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 그렇죠? 하락을 겪으면서 내려온 상태인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며 주가는 전고 좀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분기까지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좀 호흡을 가다듬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그 회사는 폭발적으로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LS 쪽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효성중공업 그렇죠. LS전선아시아, 가온전선, 그렇죠? 대한전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진전기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15억 원이었고요. 그렇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은 17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절반을 했으면 160억 정도인데 이미 절반을 1분기에 다 걷어낸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실리콘 응극제 관련된 부분들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실적에 보탬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미 본업으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그렇죠?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갔었죠. 또다시 조정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가가 어떤 뉴스에 의해서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호재에 올라가면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또 매물이 쌓일 거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올렸던 매물을 소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기업이 좋죠. 뭐 갑자기 20% 급등하고 30% 나오게 되면 전 팝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시세가 났다가 눌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그렇죠? 매집봉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모아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실적 보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죠? 완벽하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머티리얼이나 코인테크 이런 2차 전지 기업들 보게 되면 25년 EPS 기준으로 이제 멀티플이 20배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소재 기업들, 폐배터리 기업들 뭐 에코프로 보게 되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얼만큼 되느냐. 더 올릴 수 있는 업사이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싼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의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긴다? 그때부터 눈치 보기를 하면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 CFD처럼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 물론 이제 이거는 되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실 필요 없고 경계가 가질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미래 성장이 명확한 섹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텔레칩스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92억 정도가 됐고요. 올해 예상치로는 129억 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시세가 한번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놓친 분들은 바닥 한번 만들고 두 번째 바닥 만들 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클을 좀 누렸겠죠? 그러면 19,000원짜리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000원 정도 올라갔죠. 그렇죠? 대략 한 30% 가까이 좀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변동성 없이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 그렇죠? 성장할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사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마시는 종목 강의 시간에 얘기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펌텍 코리아도 굉장히 좋아요. 주가 흐름이 26,000원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립니다. 밑꼬리가 근데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 친구는 항상 장 막판에 밑꼬리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폭을 좁히면서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주가 흐름이 계속 좋거든요. 뭐 i3 시스템이라든지 펌텍코리아라든지 펌텍코리아 보면은 용기 관련된 회사 중에 유일하게 실적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0억 정도. 그렇죠? 요게 되면은 안 꽤나 큰 폭으로 좀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걸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패키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사양 반도체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테스팅과 패키징 기술력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시세 났다가 딱 보게 되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실적도 좋은 기업이라는 걸 당연히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 좋은 주가 흐름을 났다라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주식은 사실 다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실적 기록한 기업을 좋은 자리에 산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채널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시면 지금도 2분기에 좋은 실적 나온 기업들 분명히 많거든요. 제가 진짜 아껴놓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곳간에서 보따리 풀듯이 하나씩 얘기 드릴 텐데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셔야지 오늘 얘기 드렸던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라든지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들 실적 좋은 기업들 2300여 개 회사 중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 가니까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항상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 줄평 먼저 들어보고 말씀 나눠볼게요. 살짝 뭐 비슷한 결로 제가 계속 가져오는 것 같아요. 주간 전략들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월등히 실적 성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꼭 보십시오. 그런 기업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서 상반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꼭 포트에 넣어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기승전 실적입니다. 항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매매, 그 실적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뭐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런앤런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런앤런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중요했던 내용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뭐 처음 보시거나 몇 번 안 보신 분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그때는 중요성을 충분히 또 인지하고 또 수익까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셔야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가 잘 안 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로 링크만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QR코드나 문자 둘 중에 하나로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드리고 있죠.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한 3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이 성장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에 대한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멀티플이 30배 이하인 기업들 찾아주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만약에 지금 현재도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좀 보이신다고 한다면 검색기에서 그런 기업들 포트에 담으시는 게 또 좋은 또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검색기 뭐 추첨을 통해서 드리거나 뭐 선착순 이런 거 아니고요. 신청해 주시면
주신 분께 모두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 역시 채널이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거기서 검색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모든 분들께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느리셔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검색기까지 가져가시고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소통하면서 실력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